감사합니다. 정말 잘생기신 분의 공천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김국태라고 합니다. 불러진 가고 싶은 분에도 많은 예의군 또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축복해 축복해 주시니까 진짜 선교신문이 앞으로 지금은 병아리 안에서 병아리지만 시합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행인 박진수 목사님 인사 말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먹는지요? 빨리 끝내네. 빨리 끝나겠다. 끝나고. 참으로 저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니까는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우리 경례사 말씀을 주신 목사님들 말씀대로 지금 세상의 신문이 안 되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될 때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기도까지 있습니다. 여러 대원 목사님들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기도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회 방식으로 설교로 환영하고 축사로 경고 되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보면 사찰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오늘 민감정 청장님과 대학교에서 교회 청장님이 오시러 계시고 그리고 한나라당 황교안 목사님 여러 총재 또 민주당 예찬 다 국민과 성에서 통화가 다 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만큼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지인들 또 저희 교회 목사님과 노예 목사님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 이 자리에 빛내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민회사로서 기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아니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앞으로 모시는 움직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자리에 서서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양천경찰서 교통과장이신 장기영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회장님 허리를 큰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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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조창기도의 주도 목사이시고 새해된 교회의 협동 목사이신 고영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한국경사 설교심 찬가 감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인상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고 교통하심이 박진수 목사님이 회장이신 밤의색 경찰서 유치한 선교회 설립 20주년과 한국경찰신문 창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남녀 종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에와 섬기신 교회에와 한국경찰에와 한반도의 완전한 핵무기가 없는 평화와 복음으로 공익이 되는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들 다 참석하셔서 기념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